제일 먼저 우리가 작업할 게 작업을 해야 될게 블락 중에서 일단 얘가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이 녀석이 움직이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만들겠습니다. 얘가 꽁충꽁충 뛰어다니겠죠? 꽁충꽁충 뛰어다닌다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 했던 랜덤이죠, 그죠? 랜덤으로 해서 불러들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시저를 하나 만들죠. 그래, 프로시저를 별도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투 프로시저, 독립적으로 우리가 프로시저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가지고 이 스프레이트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몰이죠. 몰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래서 몰을 찾아가지고 몰이 어디 있나요? 이미지 스프레이트 있는데, 이 이미지 스프레이트의 이름을 몰로 해놓겠습니다. 나중에 기억이 좋게 해서 리네임해서 요 녀석을 이름을 몰로 해놓을게요. 두드지. 그래야지 나중에 코딩할 때좀 편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몰이 나왔죠. 이 몰이 있으니까 얘가 움직이게 하는 거죠. call move to 이 녀석이네요. 자, 그래서 얘가 움직이는 겁니다. call move 지금 몰 하나밖에 없죠. 스프레이트에서 move to에서 x, y 좌표를 줘야 되는데 어디로 움직이느냐 하는 거죠. 움직이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거 저 스크래치 코딩 할 때도 조금 살펴봤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 화면에서 차지하는 것, 그 위치는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보시면은 여기가 00, 왼쪽 끝에가 00고 왼쪽 상단이 00고 오른쪽은 예전에는 200의 제로였는데 지금은 좀 화면이 커져가지고 조금 더 커졌습니다. 300쯤 넘을 텐데 그냥 위드 쌓으면 됩니다. 그리고 폭도 현재 우리가 300, 높이도 우리 높이는 우리 300을 줬죠. 아예 300을 줬고, 그리고 뭘 이거 위드스는 우리가 40을 줬던가 아마 그랬겠죠. 40인가 줬던 것 같은데 어쨌거나 뭐 숫자는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기억할 것은 여기가 좌측 상단이 00라는 거, 그리고 너비가 있고 높이가 있다는 거, 그죠? 그래서 XY 좌표가 보이시죠. 자, 그 점을 고려를 해서 그러면은 얘가 랜덤으로 움직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간단한 방법은 그냥 어떤 숫자 산술적으로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랜덤 메스에서 랜덤을 불러옵니다. 랜덤이 여기 있죠. 그래서 콜몰 무브 투 어디로 가느냐니까 랜덤으로 1이 아니라 요 녀석은 좀 빼고 요것도 요 녀석은 뺄 필요 없겠네. 제로, 그렇죠? X 좌표 제로에서부터 어디로 움직이느냐니까 마찬가지로 빼기 마이너스가 있죠. 여기서 뭐예요? 저기 캔버스의 폭이죠. 그렇죠? 캔버스 이 녀석의 폭. 캔버스.위드스가 되겠죠. 위드스가 밑에 보면은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캔버스의 위드스. 그냥 뭐 사실 뭐 아무거나 가져도 돼요. 그냥 아무거나 가져와가지고 가져다 두고 그런 다음에 이걸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캔버스에 헤이트가 되어 있는 것을 이걸 위드스로 바꿔주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죠. 그래서 캔버스의 위드스에다가 위드스에다가 뭘 빼주느냐니까 스프라이트 몰이죠. 몰의 위드스를 빼주면 되겠죠. 몰의 위드스 여기 있죠. 그죠? 캔버스의 위드스 빼기 몰의 위드스를 빼주게 되면은 우리가 좀 전에 그림에서 봤던, 그러니까 몰이 움직일 수 있는 X 좌표 최대 좌표입니다. 그죠? 0에서 여기까지, 그죠? 몰이 움직일 수 있는 최대 좌표, 화면을 벗어나지 않고 몰이 움직일 수 있는 최대 좌표까지 사이에 랜덤을 구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Y도 마찬가지 랜덤 좌표랍니다. 이번에는 헤이트죠. 헤이트고 여기도 마찬가지 헤이트 해주면 되겠죠. 이거는 우리가 스크래치 때 했던 거라서 뭐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얘가 몰이 움직이는 거예요.
물이 움직이는 건데 랜덤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이 랜덤으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불러놓느냐니까 스크린 1, 여기 스크린 1 있죠. 스크린 1이 처음에 이니셜라이즈, 그러니까 게임이 처음 실행될 때, 게임이 실행될 때 요 프로시저를 불러와서 실행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 프로시저가 어디 있나요? 프로시저는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여기 들어와 있겠죠. 보니까 프로시저 이름을 안 정했네요. 그래서 프로시저 이름을 move more로 하겠습니다. move more. 자, move more이라고 하는 별도의 프로시저를 만들었어요. 그럼 프로시저에 보면 move more이라는 게 하나 만들어져 있죠. 이제 우리가 만든 겁니다. 이걸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화면이 처음에 초기화 처음 시작할 때 이니셜라이즈 할 때 요걸 불러와서 요렇게 랜덤한 장소에 나타나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또 타이머도 있죠. 타이머를 불러와서 클락에서 클락 타이머. 그죠? 클락 타이머에서 마찬가지로 저희 클락 타이머 우리가 아까 500ms로 만들어 뒀었잖아요. 500ms마다 요걸 불러오라 말이죠. 그죠? 그럼 500ms마다 요게 이 밑에 있는 프로시저 move more이라고 하는 프로시저가 불러와서 랜덤한 장소로 똥똥똥똥 옮겨가게 되겠죠. 그죠? 자, 요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이제 요것들이 움직이는 것은 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더지가 움직이는 것까지는 우리가 다 만들었죠. 프로시저를 하나 만들어서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이제 카운터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손가락으로 두더지를 탁 맞추게 되면은 점수가 올라가고 안 그러면 점수가 내려가게끔 아니죠. 미스드가 올라가게끔 해서 캔버스 1에서 캔버스 1 터치드를 가져와서 여기 있죠. 그죠? 웬 캔버스 1 터치드를 가져오겠습니다. 가져와서 보면은 이제 터치드 애니 스프라이트라는 게 이미 있잖아요. 그죠? 그 어떤 스프라이트든 이제 터치됐을 때 우리가 어떤 로직을 구성할 수가 있죠. 그래서 컨트롤에서 if 문장을 가져오겠습니다. if else를 가져와서 여기다 두고 그리고 그리고 touched any get touched any sprite 저거죠. 요걸 가져오면 되겠죠. 그래서 touched any sprite yes or no 되겠죠. 그러니까 sprite를 터치한 게 있느냐 있으면 yes 아니면 no 되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히트 카운트 요거잖아요. 히트 카운트에다가 요걸 히트 카운트의 텍스트를 설정을 해줘야겠죠. 히트 카운트의 텍스트 셋이 안 보이는데 그냥 아무거나 가져와도 돼요. 그래서 아무거나 가져와가지고 바꿔주면 됩니다. 여기 있네. 예. 아무거나 가져와서 이 중에서 고르면 돼요. 텍스트를 그죠? 이걸 뭘로 해주나요? 이것을 마찬가지 기존 점수에서 플러스 1을 해줘야 되겠죠. 메스에다가 더하기를 가져옵니다. 더하기 가져와서 요 히트 카운트 텍스트에다가 플러스 1 해줄 거 아니에요. 그죠? 히트 카운트의 텍스트 좀 전에 거 어디 있나요? get 가져와야겠죠. get 히트 카운트 텍스트인데 여기 있군요. 얘를 가져와서 여기다가 1만큼 대주면 되죠. 가져와서 자 이걸 1만큼 추가해 줍니다. 그죠? 자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만약에 놓쳤을 때는 미스 카운트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else를 가져와서 else를 추가했습니다. 추가됐죠. 그러면 요것을 else에 놓친 경우죠. 놓친 경우에는
히트 카운트가 아니라 미스 카운트죠. 미스 카운트의 텍스트를 마찬가지 히트 카운트가 아니라 미스 카운트의 텍스트 플러스 1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터치했을 때 터치가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놓쳤으면은 미스 카운트가 되죠. 이 정도 했으면은 이제 여러분들 요걸 진짜 빌드해서 한번 돌려봐야겠죠. 한번 돌려보겠습니다.